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어떠신가요? 어렸을 적보다 젊었을 적보다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신 상태이신가요? 아니시면 어렸을 적 젊었을 적보다 자존감이 점점 상실되시고 떨어지고 계신가요? 자존감이라는 게 뭘까요? 사전적 의미로서의 자존감이란 영어로는 self-esteem 이라고 해서 자신이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내 자신을 믿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척도하는 내용이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가 살면서 이룬 성취, 작은 성취를 가지고 내 자신의 성공의 범주 안에 집어넣지를 않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작은 성취감 하나도 소중히 여겨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긍정의 삶을 엮어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비교해서 말씀드려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거울을 볼 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거나 세수를 한 다음에 외출을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볼 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 나 왜 이렇게 얼굴이 뚱뚱해? 나 얼굴이 점점 늙어가고 있는 것 같아. 흰머리만 점점 많이 나고 있잖아 이거. 아 짜증나네. 남들이 보면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거 나 당장 살을 빼야 되겠네. 오늘 아침에 못했으니까 바로 갔다 온 다음에 염색을 해야 되겠어. 내가 이러고 나가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 창피해서 못 나가겠네. 나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요. 나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러면서 자아과 내 자신에 대해서 항상 잘못된 점을 먼저 생각하면서 낙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미용실로 달려가거나 머리가 엉망인 상태로서는 도저히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를 않죠.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면서 나 머리가 좀 하얗네. 아 그래 좀 하얄 때가 됐지. 오늘 시간 내거나 뭐 안 되면 이번 주말에 좀 염색 좀 하지 뭐 라고 한다거나 내 머리가 하얀은 어때? 나이 먹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좀 뚱뚱하면 어때?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증거인데 나 이 건강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저녁에도 열심히 러닝머신을 하거나 열심히 윗몸 일으키기를 할 거야. 나 내 건강한 소중한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팔, 다리, 내 머리 건강하게 유지시켜야 돼. 나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 별거 아닌데 하나의 거울을 보면서 같은 얼굴 내용을 보면서 서로의 생각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 차이가 큰 게 아니라 거기서 벌어지는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생각한 행동의 후차적인 부분이 문제일 겁니다. 부정으로 생각한 다음에 낙심에 빠지느냐, 내 자신의 부정이 보일지라도 긍정으로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른 자신감이 있느냐, 이 부분이 삶에 있어서의 자존감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머리요. 머리가 좀 길고 머리가 오늘 지저분해서 파마를 해야 되거나 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염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나 그냥 뭐 시간 내서 하지. 얼굴이 조금 주름살이 생기면 어때? 나이 먹으면 주름살 좀 생기는 거 아니야? 머리가 길다고? 나 오늘 그냥 모자 쓰고 가면 돼. 좀 지저분하면 어때? 그냥 여기에 모자 쓰고 깔끔하게 나가면 오늘은 좀 캐주얼티하게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좀 젊게 봐주는 그런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내 생각, 내 지난 날들에 대해서 왜 낮게 평가를 하고 어차피 잘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도 내가 그날 쓴 일기장, 내가 그날 쓴 내 생각대로의 메모장을 단 하루가 지난 다음에 다시 열어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모자른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함에 내 자신이 내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고 적었다는 등 여러가지 생각을 하는데 말입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살면서.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내 장점보다는 약점을 많이 생각하는 게 문제죠. 남들은 나보다 낫고 나는 그 사람들의 성공에 감히 곁에 갈 수도 없고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바보스럽게 볼까? 나를 모자르다고 볼까? 나는 항상 뒤처지고 있다고 볼까? 이 생각을 많이 갖는 게 자존감이죠. 미국에서 살다 보면 사실 제일 먼저 한국에서 이민을 오시거나 미국에 첫 발을 디디셨을 때 살다가 보시면서 제일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자존감일 겁니다. 왜?
미국처럼 넓은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정말 돈 많은 부자 많고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 많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 자존감이라는 게 거기에서부터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미국 살면서 자존감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이겠죠. 내 자신이 왜소해지고 내 자신이 별로 잘난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때서부터는 말수가 적어지고 내 모든 스스로의 일들과 생각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 이러한 자존감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제가 여기까지 자존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예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생각에 대해서 간단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주제입니다. 미국에 사시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내가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떤 분들이나 많은 영상 속에서는 책을 읽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책 속에 길이 있고 책 속에 삶의 경험과 비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그런데 책을 읽고 나서 머리로는 생각이 되고 이해는 되지만 책을 덮고 난 다음에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실 수 있나요? 책을 덮으신 다음에 내가 책 속에서 어떤 지혜를 얻었다고 해서 바로 행동에 옮겨지시나요? 아니죠. 모든 삶이 그렇겠지만 모든 생각 하에 내가 행동을 할 줄 알고 행동을 해야지만 변화가 되는 게 삶이죠. 자존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진 자존감, 나이 들어가면서 떨어진 자존감, 내 일생에 있어서 내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 내 행동에 있어서 남들이 보는 당당하지 못함, 그것보다는 높은 자존감인 아닐지라도 내 스스로가 떨어진 자존감이 아닌 남들만큼의 자존감은 가지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과 절대로 비교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나이가 어릴 때에는 자존감들이라는 게 다 높았습니다. 꿈도 있었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에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나의 꿈이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왜냐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현실적으로 되어가면서 삶이 내가 생활과 타협하는 시간이 되어가면서 나의 자존감과 나의 현실적인 생각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거나 자존감이 없는 경우는 없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남과 절대로 비교하지 않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라는 생각, 나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다. 사실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쌍둥이일지라도 뭔가가 틀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목소리 똑같은 사람 없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나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시고 저녁에 잠드시기 전까지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떨어진 자존감, 내가 원치 않아도 비교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생활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나가면서 내가 갖지 못한 나의 떨어진 자존감, 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의 생각을 결정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의 시선 속에 욕심이 생기고 모자람을 느끼는 거고 남의 주변의 인식 속에서 그 사람들이 말을 함으로써 내가 비교 대상에서 드러난 내 모자름을 깨달은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더 이상 귀를 기울이고 내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를 주의의식을 신경 쓰지 않고 물론 내가 주의의식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벗어나거나 도의적, 윤리적으로 벗어난 행동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보편적인 행동이라면 주변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 한번 해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강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내 자신과 항상 대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항상 뭐 중얼중얼 됐으면서 대화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남들 보기에 조금 이상해 보이실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뭐 머릿속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없는 데서 내가 내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펫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화를 하죠. 그리고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꽃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그쵸? 자,
똑같은 방법입니다. 내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내 손이 오늘 설거지를 했고 내 손이 오늘 핸들을 잡고 운전을 했는데 만족스럽게 운전해서 목적지로 도착했으면 내 손한테 감사를 하는 거죠. 손, 내 손아 고마웠다. 네가 온전히 1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핸들을 잡고 내가 올 수 있게 해줬어. 넌 역시 내 손이야. 또 내가 누군가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헤어졌습니다. 대화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서 오면서 너 내 입, 내 입 너무 고마워. 오늘 내가 저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는 너 나한테 힘을 줬잖아. 내가 입을 열어서 단 한마디를 했어도 넌 나한테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 내 입 고마워. 또 행동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걸어가면서 또한 옷을 입고 가면서 또 내가 건강하게 걸어가면서 내 자신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는데 좀 빨리 걷고 싶어. 좀 빨리 걸을 수 있겠니? 빨리 걷자. 그리고서 대화를 하고요.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XX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내 자신한테 스스로 내가 대화하면서 내 스스로의 셀프 에스팀을 높여가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내 자신과 항상 대화를 하고 내 자신과 항상 감사를 할 수 있는 대화법 누구하고요? 내 자신하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당장 하루하루의 목적을 만들어 보십시오. 사실 오늘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도 난 몰라요 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쵸? 또 어떤 분들은 한 달, 1년 후, 10년 후를 계획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계획을 잡으셔야 되겠죠. 하지만 계획을 잡는다고 다 되시나요? 힘들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변 상황과 변화에 의해서 내가 잡았던 계획이 안 들어지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에는 당장 1시간 후부터 내가 1시간 후에 있을 일, 당장 4시간 후에 있을 일, 내가 오늘 저녁에 잠잘 일, 내일 아침에 있을 일에 대해서 내 자신과의 목적의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이 들어졌을 때에는 고맙다. 누구한테요? 내 자신한테. 왜요? 내 자존심이, 내 자존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리고 만약에 뜻하지 않게 또 항상 내가 자존감이 떨어진 것처럼 불안과 슬픔과 또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생각들,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오늘 내가 생각한 것처럼 100% 이루어지진 못했더라도 내일 한번 해보자. 왜? 오늘은 그래도 50%라도 하지 않았냐? 내일은 100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내 자신과 약속을 하는 거.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의 목적을 조그만 목적이라도 삼아보십시오. 예를 들어달라고요? 예, 제가 지금 사과를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 손에는 사과가 없습니다. 그럼 사과를 사기 위해서 마켓을 가야 되겠죠. 예, 마켓을 갔다 왔다는 시간 동안은 대략 30분에서 1시간이 걸릴 겁니다. 사과를 사러 갔습니다. 왜? 먹고 싶었으니까요. 사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만족감이 있겠죠. 먹고 싶었던 걸 먹었으니까요. 그 만족감에 대한 극대화. 내가 사과를 먹고 싶다. 나의 hope, 나의 목적이죠. 그러면 사과를 먹고 싶다는 목적을 정하셨으면 사과를 먹기 위해서 사러 가셨을 겁니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끝 아닙니까? 끝났을 때에 사과를 먹고 싶다, 먹었다.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먹고 싶다, 목적이죠. 먹었다, 결과입니다. 뭐가 자존감이 떨어질 일이 있나요? 아주 단순한 부분부터 자존감을 채워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방법. 자, 오늘 드린 제가 네 가지의 자존감 높이는 방법. 많은 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존감을 높이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스스로 터득한 목적에 자존감이 높이는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존감을 못 높이시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셔서 주변의 대인관계조차 힘드시고 내 자신 스스로가 행복감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드린 돈 들이실 필요 없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필요로 할 필요가 없으신 얘기입니다. 내 스스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도 쉬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존감 높아지지 않을까요? 떨어진 자존감 채워지면서 나 웃을 수 있고 남들보다 잘난 사람으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도 또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자존감 높이는 방법, 나이가 먹을수록 떨어진 자존감 높이는 방법, 도움이 되셨으면 이쪽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이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시간에서 또 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